추수감사절 연휴 LA 한인타운 한 건물에서 백인 남성이 투신 자살했다. 24일 LA 경찰국과 목격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쯤 50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백인 남성이 MBC 아메리카 건물 뒤에 위치한 611 사우스 카탈리나 4층 높이 건물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약 15분 뒤 투신해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LA 소방국 소방관은 옥상 모서리에 서 있던 남성이 내려오도록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한 목격자는 경찰은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하려던 남성 바로 옆에서 설득했다. 소방관이 에어매트를 지상에 설치하려던 순간 남성이 투신했다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남성 투신 직후 소방관은 곧바로 구급차를 이용해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LAPD 올림픽 경찰서 마이클 로렌즈 경관은 투신한 남성을 USC 메디컬 센터로 이송했지만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말했다. LAPD와 LAFD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LA 한인타운 MBC 아메리카 뒷건물에서 투신을 시도하려는 백인 남성을 경관이 설득하고 있다. 독자 제공 투신 직후 사건 현장에서 LAPD 경관들이 수습을 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구급차가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한 뒤 소방관들이 철수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